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패스트트랙이라 해서 말이 많죠? 패스트트랙, 이거 무슨 쇼트트랙도 아니고 패스트트랙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스트트랙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은 국회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국회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면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뭐 예컨대 법제사법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등등에서 심사를 거쳐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에 추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소수당에서 발목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의원이 모여 있는데 그 위원장이 이 망치를 못 두들기게끔 막 잡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저지하는 그런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다수당의 지지를 얻은 국회의장 다수당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의견에 편중해서 그 직권 상정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소위 뭐 날치기, 뭐 직권상정의 말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기억났을 겁니다. 단상점거. 마치 저희 고지를 탈환하듯, 고지를 점령하고 탈환하듯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직권상정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고자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가지수를 대폭 줄여놨어요. 민주주의 원리, 즉 다수결의 원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바로 표를 보시면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을 저지하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회의가 열려서 제적 과반수의 원리에 따라 통과해야 되는데 소수당이 아예 상임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예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또 다수결의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회는 열리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 제적 5분의 3, 즉 위원이 19명인 경우에는 최소한 13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모습 보면 어느 위원, 뭐 바른미래당의 어느 위원, 뭐 다른 당의 또 어떤 의원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19명 중에서 13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됐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스트트랙은 국회 입법 과정 중에 하나다. 다만 패스트트랙이냐 쇼트트랙이냐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비례대표제 확산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괜히 국회의원들이 싸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송준호였습니다.